나의 구세주. 아멘. 서로이 삽시다. 언약의 여정의 삶을 삽시다. 이것의 말씀 가지고 큰 구원의 계획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언약의 여정을 사는 자가 얼마나 멋있고 아름다운 그런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지난 두 주간 동안의 주일 강단 말씀을 통하여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라. 영적 재창조의 삶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그렇게 모델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요셉입니다. 생명 구원을 위해서 모든 서론을 다 양보하는, 생명 구원을 위해서 모든 감정 자존심을 다 내려놓는, 본론을 붙잡는 삶, 그러니까 복음의 확산을 위해서 나를 다 넘어서는, 뛰어넘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 원리스를 이루는 삶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본문 말씀은 요셉이 드디어 형제들에게 자신이 요셉임을 밝히는 장면이 기록되었습니다.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던 형들과의 만남, 인간적으로 볼 때는 복수할 생각을 할 수 있죠. 나를 노예로 팔았고 그야말로 생가족과 생이별을 하게 만들었던 이 형들, 그야말로 온갖 고난을 다 당해봤기 때문에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복수 혈전을 벌일 수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요 얼마나 많이 읽고 봤겠어요. 오늘 또 이 장면을 읽으면서 눈물이 콕 나버리더라고요. 콕 나올라 그래요. 이 장면만 읽으면 그래요.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이런 어려움 중에서 누구라도 복수혈전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충분히 자기가 그동안 당했던 것을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형들 앞에서, 이 형들 앞에서 화해하는 자리, 화해하는 자리, 그리고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지혜롭게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장면이 본문입니다. 자, 이런 요셉의 삶 속에 확실하게 각인 뿌리 체질이 내려진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이 요셉의 삶이란 것이, 요셉의 신앙이라는 것은 모든 사건 문제를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요, 다른 것보다 구원의 계획에 초점 맞추졌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구원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것,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던 것, 지금 총리가 되었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있었다. 이걸 성취해 나가는 내 삶이 언약의 여정이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보여줍니다. 이런 영적 시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내 삶은, 내 삶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조롱을 하고 아무리 비난하고 어떤 문제에서도 내 삶은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 이런 사람은 특징이 흔들림이 없어요. 누가 뭐라 한다고 해서 할까 말까,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그렇게 한여름 날씨처럼 사는 사람은 뿌리가 없어요. 그냥 할 때는 열심히 했다가 뚝 때려 딴짓도 합니다. 뿌리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지 않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믿는 사람 특징, 흔들림이 없다는 거예요. 흔들림이 없어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뭐 이런 구질구질한 변명들 하고 인본주의 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 좌초우동하지 않고 믿음에 무한 도전하는 삶이요. 믿음으로 무한 도전하는. 오직 여호와의 뜻만을 이루는데 일심전심 지속한다. 그게 특징이에요.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성취하는데 온전히 쓰임 받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언약에 집중한 요셉입니다. 자, 1, 2절을 봅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내용을 알려고 하면 창세기 42장을 이 내용을 쭉 알아야 됩니다. 창세기 42장에 보면 극심한 기근으로 인해 가지고 애굽의 이제 양식을 곡식을 구하러 가는 형들, 요셉의 형들이 애굽 총리였던 요셉을 만납니다. 살을 사기 위해서, 양식 사기 위해서. 이 당시는 요셉이 형들과 헤어진 지가 22년 지났어요. 22년을 지났기 때문에 어릴 때 봤는데 이제 나이가 많아버리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 애굽을 찾은 이 형들은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꿈에도 생각할 수 없어요. 요셉은 지금 자기 앞에 엎드려 절하는 형들을 보고 즉시 알아봤어요. 사실은 요셉은 언젠가 우리 형들이 양식과로 올 거다까지 다 계산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즉시 알아봐요. 즉시.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지요. 애굽말 쓰지요. 전혀 뭐 모습도 총리가 어마어마한 이런 뭐 우선 가축으로 하니까 전혀 못 알아보고 거의 벌벌 떨지요. 요셉이 창세기 37장에서 꾼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이 성취되는 장면이 요셉의 곡식당들을 향해서 형들 곡식당이 둘러서서 절한 내용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는 현장이 22년 만에 특별히 우리가 영적 눈을 열고 보아야 될 것인데 그것이 단순히 꿈꾼 것이 맞아떨어졌다는 의미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계시가 그때는 꿈으로 이어왔어요. 그때 성경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없었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하는 전달하는 매개체가 꿈이었어요. 꿈. 꿈은 많았어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주어진 그 꿈,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요셉은 그 꿈이 단순히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에 그야말로 이 언약이 들어있는, 언약이 함께하는 그런 꿈으로 그렇게 잡고 놓치지 않았어요. 그리고 22년이 지난 후에 드디어 성취되는 체험을 합니다. 창세기 42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냥 그 모습 보면서 꾼 꿈을 생각하고 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 요셉이 17살 때 꾼 이 꿈을 그냥 흘러버리지 않았어요. 형들에게도 말했지만은 자기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실 것이다. 다시 말해서 요셉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삶을 살았어요. 왜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 체험하지 못하느냐? 왜 이 예배 중요성을 모르느냐? 왜 성경을 읽지 않느냐? 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느냐? 그냥 듣고 끝이에요. 읽고 끝이에요. 나가면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하고 그냥 그래 살아요. 전혀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언약 성취 응답받은 증거가 없으니까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 내놔. 증거. 증인은 증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냐 증거 내봐. 불신자 앞에서 종교인들 앞에서 증거를 내놔야 돼. 이 증거를 내려고 하면 언약을 잡고 있기 바랍니다. 말씀을 잡고 일주일만이라도 잡고 있어 보세요. 한 달간 잡고 있어 보세요.
1년간 잡고 있어 보세요. 요셉은 22년간 잡고 있었어요. 놓치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17살 때 받은 그 말씀을, 그 언약을, 그 어려운 중에도 노예 생활을 할 때도 감옥 생활할 때도 전혀 놓치지 않아요. 의심한 적이 없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모함을 받아 감옥 갔을 때도 요셉은 늘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게 주신 이 꿈이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이 그 삶의 버팀목이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언약을 잡고 이겨나갔어요. 다시금 일어나게 하는 발판, 다시금 힘을 얻게 하는 발판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레마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로고스는 누구에게나 다 주신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신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걸 잡으려고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예배 통해 주시는 축복이에요. 우리 형제 모두 성도들 요셉처럼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언약이,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사,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살아. 그러면 어떤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언약 성취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된다. 형들을 만난 요셉은요, 섣불리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22년 만에 보는 그 형들, 얼마나 반갑기도 하지만 막 분노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교차할 수 있잖아요. 자신의 신분을 감춘 채 대화를 시도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갔다 이 말이에요. 내 기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만약 요셉이 말이에요, 형들 처음 딱 만났을 때 내 요셉이요 그렇게 말하면 형들이 뭐요, 너무 놀래가지고 과거에 자기들 잘못 인해가지고 얼마나 불안하면서 어떻게 하든 요셉을 속여가지고 도망갈 궁리를 찾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는 요셉 못 볼 거 아니에요. 뭐 요셉에게 올 생각도 못하죠. 죽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때요? 극심한 흉년은 지금 앞으로 5년 더 남았는데, 지금 흉년은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살 다 떨어져서 지금 살구하러 왔는데 앞으로 또 5년 남았는데 어떻게 돼요? 야곱의 가족이 어떻게 됩니까? 대를 이어서 나가야 될 이 보장이 없는 거요. 야곱의 가정은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요셉은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어떻게 몰아버렸냐? 정탐꾼으로 몰아버렸어요. 간첩으로 몰았다고. 요셉 대단하죠. 형들을 정탐꾼으로 그렇게 몰아붙여가지고 이들의 근황을 알아댑니다. 너희들 간첩이지, 솔직히 이야기해. 이러면서 형들로부터 아버지 살아계시고 동생 베냐민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정당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명만 가서 이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을 했다가 생각 바꿉니다. 시므온 한 사람만 놔두고 다 가라. 그래서 시므온만 남고 나머지 형제들은 다 곡식을 가지고 가나안으로 돌아갑니다.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이제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이 모든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데려가야 된다는 이 말을 들을 때 야곱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마지막 베냐민까지 잃어버릴까 싶어서 반대했습니다. 처음에는 뭐 안 된다. 베냐민은 절대 못 데려간다. 베냐민 안 되면 시므온을 잡아놔줘요. 시므온을 잡아놨기 때문에 지금 안 데려오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데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설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요, 가지고 곡식 다 떨어졌어. 먹을 게 없어. 또 가야 돼. 자, 이때 유다가 형제들을 대표해서 아버지 야곱에게 베냐민하고 함께 가서 애굽 총리를 만나야 곡식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베냐민을 꼭 좀 데려가도록 허락해 달라고 부탁하는데 야곱이 쉽게 결단을 못 내려요. 막내인데. 그럴 때 유다가 내가 아버지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내가 이 베냐민 대로 책임질 거니까 맹세했다 그랬어. 야곱의 이 마음을 돌려서 결국 야곱도 베냐민을 데려가도록 허락합니다. 드디어 베냐민과 함께 요셉의 형들은 다시 요셉 앞에 서게 되고 요셉은 그들을 위해서 베냐민 온 걸 그 형제들을 다 집에 데려가서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요셉은 형들과 베냐민의 이 이제 돌아갈 시간표에 대해서 다 가게 되는데 비밀리에 부하들을 다 시킵니다. 이 베냐민 자루에 가져갈 쌀 자루에다가 곡식을 가득 넣고 돈 또 다시 살사로운 그 곡식 사로운 돈 또 다시 그 다 넣어주고 내 은잔 하나 집어넣어라.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 자루 속에 자신의 은잔 하나 집어넣게 만들어요. 그리고 다음날 곡식을 가지고 다 떠나게 만듭니다. 다 갑니다. 가게 해놓고 따라가서 부하들 시기가지고 너희들 중에 도둑놈 있다. 우리 주인의 잔을 훔쳐간 놈 있다. 이래가지고 있는 거 다 조사합니다. 조사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베냐민 자루에서 집어넣어놨는데 뭐. 그러니까 이 도둑놈이다. 도둑놈이란 제목을 세워가지고 다시금 베냐민을 데려옵니다. 이 베냐민을 잡아놓고 다른 사람은 다시 다 돌아가라. 베냐민만 친형제거든요. 나머지 다 배달을 형제예요. 12명이 다 12지파잖아요. 요셉이 야곱이 이스라엘 아들이 12명인데 12지파예요. 12지파 베냐민 제일 막내거든요. 베냐민하고 요셉이 친형제예요. 나머지 배달을 형제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을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베냐민만 이제 데리고 자기 마음에 베냐민만 있으면 돼. 남은 너 필요 없어. 가. 그런 마음으로 가라 그럽니다. 가라고 했는데 이 형들이 안 갑니다. 유다가 절대 안 됩니다. 베냐민을 아버지하고 약속했습니다. 이 베냐민을 데려오기로 약속했습니다. 막 그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나를 내가 여기에 내가 종으로 살겠습니다. 베냐민을 주시오. 막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아, 자기 팔아부었던 놈들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 이 유다 많이 달라졌네. 이거 완전 이제는 아, 실제로 배달은 이제 유다가 무슨 베냐민을 지하고 무슨 관계? 배달은 형제예요. 근데 뭐 잘 내가 종으로 있겠으니까 베냐민을 지으러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나오니까 베냐민이 보니까 야 형들이 과거에 그 잘못한 그 습관들이 없어졌구나. 정말로 이제는 바뀌었구나. 그걸 확인한 거예요. 변화된 모습을 본 이 요셉은 결국 형들이 변화된 모습 보면서 더 참지를 못하고 꽉 거기 터져버립니다. 이 장면에 나도 눈물이 나더라고. 아, 그거 말이야. 그 그리움, 그 보고 싶을 억제하면서 이 전략을 짜는 거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결국은 못 참는 거야. 야, 형들이 변화됐구나, 이렇게. 그때 거기서 막 전부 다 방성대국이었어. 그러면서 이 울음이 말이요. 왕궁에까지 들렸다 그랬어. 자기가 요셉이라고. 그렇게 말한단 말이요. 자, 요셉의 눈물은 어떻게 보면요. 요셉의 마음속에 22년 동안 남아있던 앙금이 지금 치유되는 시간이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내면에 팍 있었는데 이것이 막 울면서 이 화해가 이루어지는 완전 치유가 용서할 때는 이런 축복을 받아요. 완전 치유가. 이 내면 속에 뭔가 앙금이 팍 있으면요. 이게 영적 암덩이에요. 이거를요 화해해 버리는 순간에 치유가 난다고요. 서로서로 사실 용서가 없는 한 자기 자신은 평안이 없지요. 용서하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빅토르 위고가 쓴 단편 중에 93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93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런 내용이다. 뭐냐면
큰 이제 배가 이 배가 이 배를 대포를 실은 배가 가다가 대포 큰 대포 있잖아요. 대포를 실은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나 가지고 대포를 묶어 놨던 쇠사슬이 끊어져 버립니다. 쇠사슬이 끊어져 버리니까 이 배에서 말이요. 배에서 이 대포가 말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대포 막 그냥 이 바퀴를 바퀴대로 막 전부 다 이 대포가 막 분해돼가 막 굴러다니니까 이 선원들이 말이요. 이 대포 굴러다니는 흔들리고 있는 대포를 붙들기 위해서 온 힘을 필사적으로 매달리면서 매달려요. 여기서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들을 진정 위험으로 빠뜨리는 것은 외구의 폭풍이 아니고 내부에 굴러가는 대포다.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인간을요 가장 파괴시키는 무서운 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여러분 속에 있는 미움, 원망, 분노, 이게 대포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틀을 먼저 깨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야 참 평안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요? 새틀 인생을 살아야 돼요. 새틀. 예틀에서 빠져나온다. 쉽지 않습니다. 예틀을 알아야지. 내가 뭔 예틀이 있는지 인정해야 깨어질 거 아니에요. 인정해야 발견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그러니까 그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마다 예틀이 조금씩 깨어지기 바랍니다. 깨어져야 돼요. 그 고집하면 안 돼요. 이게 뭐요? 언약 잡은 자의 삶이에요. 요셉은요 언약에 집중했습니다. 서론에 속지 않았습니다. 영계 모든 성도들 언약에 집중하는 본론 인생 사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요셉입니다. 3절로 5절 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은요 충격을 받아가지고 입을 열지를 못했어. 한마디도 말을 못했어. 그런 형들에게 이 요셉은 기가 막힌 영적 해석을 통해서 그 마음문을 열기를 시작합니다. 요셉의 영적 해석 보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영적 해석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슨 문제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리 나와 이제 내가 네가 이리 나만 돼. 당신이 부부 싸움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 하나님께서 하는 순간에 허감이 쫙 물러가. 아멘. 그러니까. 자, 이 모든 일이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진행된 일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러니 원망할 게 있어요? 잘난 척 할 게 있어요? 그렇게 바람 못하고 기죽을 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또 한편으로는 형들을 복음적으로 뭐요? 품는 모습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언약의 예정 속에 있는 자의 영적 여유와 멋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셨습니다.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 이렇게 영적인 멋있기를 바랍니다. 6절로 8절입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흉년이 지금 2년째인데 앞으로 5년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보내셨습니다. 맞잖아요. 영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냈다고 보낼 정도가 아니고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았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말이에요. 결국 이 말씀 핵심이 뭐예요? 모든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요, 막 그 무슨 문제 사건 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막 미리 판단하고 여러분 머리 가지고 뭐 정지하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그 속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요, 구속사 성취에 대한 것을 기억해야 돼요. 모든 것 구원이 구원, 영원 구원, 모든 것 전도와 선교란 말이에요. 여기에 다 맞춰야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역사, 인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다. 아멘. 오늘이 며칠이에요? 이 날짜는요,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해 오신 날짜예요, 날짜. 날짜라니까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땡기 중도 마찬가지 이거 읽어야 돼요. 오늘 날짜 읽어야 된다니까 무조건 이유 없어요, 이유 없어.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해 오신 날짜란 말이에요. 그걸 이 AD를 한단 말이에요. 안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BC 예수님 오시기 전 AD, BC 역사,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누구 이야기예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예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지금 이거?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다 웃기는 거예요.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여정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예수 안 믿어.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 믿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역사 속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구원 역사 중심으로 여러분이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데 근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리스도 위에 산다가 무슨 말이냐? 여러분의 삶은 이제는요 구원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언약 성취 여정 속에 그 흘러가야 돼요. 그리고 이런 구원 역사는요 언약 자본자 중심으로 흘러가요. 언약 자본자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자 말씀 자본자 중심으로 흘러갑니다. 언약 성취는요 큰 구원 계획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오늘 말씀 보면 요셉이 반복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먼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표현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자,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셨다 이 말은요 신학적으로 아포스톨로스 말이 무슨 말이냐 이 사도를 말할 때 사도를 아포스톨로스라 합니다. 사도 요셉은요 사도 의식이 있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 의식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도구였다 그런 뜻이. 그러니 이런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말과 행동이 어떻게 같겠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지요. 생각이 달라요. 일반 상식 수준 아니에요. 자, 우리도 우리 예언계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요 영적 사도 의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사도 영적 사도 의식이 있어야 돼요.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따라서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다. 그래서 케냐도 가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는 겁니다. 그 간 거 아니에요. 보내심을 거기서 복음 전했잖아요. 보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 이 세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선교예요. 땅 끝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 불신자가 땅 끝이라고. 믿든 안 믿든 우리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우리는요 사도 의식까지 예수 요셉처럼 보내심을 받았다. 어떻게 보내심을 받았냐?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보내심을 받았다. 여기 쓰임 받는 도구란 말이에요. 보통 여러분 신분 아니에요. 심야기도 나왔다. 주일 한번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심야기도 꽤 나왔다. 여러분 신앙 좋은 거예요. 아멘 안 할게. 여러분이 여러분 인정 안 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응답 받겠어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인정해야지. 따라서 나는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복음을 증거할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야곱의 집안을요 구원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당장은 야곱 가족 70명이었습니다. 야곱 가족 70명. 이주해 왔습니다만은 그로부터 400년 후에 어떻게 됩니까? 이주로 옵니다. 이제 야곱이 다 옵니다. 이제 이 아들 요셉 있는 애굽으로 다 옵니다. 와가지고 4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스라엘의 민족이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지금 그 이스라엘 지금까지 이스라엘이에요. 저 이스라엘이 야곱 이름이라니까요. 지금까지 역사가 보세요. 역사 그대로 있잖아요. 이스라엘 나라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지금 이 장면에 나오는 이 애굽에 갔다가 애굽에 이 요셉 가는 바람에 그 갔다가 출애굽했단 말이 그 말입니다. 그때 나올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 받은 이름이 그대로 납니다. 이스라엘. 성경은요. 뭐 구약만 해도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냥 역사책이에요. 역사 그대로라니까요. 지금 그대로 다 있어요. 호렙산도 그대로 있고 가보세요. 갈릴리호수도 그대로. 6000년 역사 그대로 있어요. 성경이 나오는 거 그대로 다 있다니까요. 자, 이 민족을 이 이스라엘을 열방을 살리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고요. 왜요? 그 후손 통해서 누가 나왔습니까? 그 후손 통해서 메시아가 났어요. 그리스도가 났어요. 요셉이 그곳에 가서 빨리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해서 노예 생활을 해서 종이 안 됐으면 그 다 굶어 죽어요. 다. 여러분들이요. 우리 조상들이 말이요. 여러분 이 얼마나 그 임진왜란 때 말이요. 그 역사를 보면 막 처참했는지 몰라요. 굶어 죽어가지고 길거리 시체들이 그냥 쌓여있었다니까. 우리 조상들이 가난해가 먹을 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마다 밤새끼 먹기 힘들었어요. 밤새끼 먹기 힘들었다.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아시겠어요? 요즘 애들은 밥 먹기 싫으면 라면 먹지 그러는데 참 진짜 기가 막힌 소리예요. 여러분요. 우리 교단이요. 이 우리 교회에서 총회하면서요. 총회하면서 총회 계류를 했습니다. 서명운동 해야 된다고. 총회 계류를 해버렸어요. 사회주의를 만들겠다고 떠들고 있습니다. 지금 아시겠어요? 노골적으로 나는 사회주의자입니다. 조국이 그랬습니다. 공청회 하면서 나는 사회주의가 뭔지 아십니까?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를 다르게 표현한 것이 사회주의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장관하고 악착한 지식입니다. 총회가 결을 했기 때문에 총회에서 서명운동을 오면 총회 소속이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말이죠. 여러분이 기도해 보세요. 양심에 손을 놓고 기도해 보시라고. 이 나라가, 이 정부가 하나님 믿는 나라인가.
좌파들은 하나님을 안 믿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그 사람은 좌파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는 거예요. 그 동성애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회주의입니다. 그게 공산주의입니다. 금요일날 나오는 여러분들 기도하는 분들이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양심 있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 나라가 세계 복음을 제사장 나라인데 이 나라가 망해가지고 거지 되면 되겠어요? 적어도 세계 10대 안에 들어가야 복음의 그 경제를 가지고 세계 복음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대화할 거예요? 고양이 같았습니까? 고양이 같았어? 하나님 안 믿는데? 같이 망하려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저는 이 말 하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파괴하셨어요.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라는 것은요. 우파도 좌파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파입니다. 아시겠어요? 복음만을 위해 사는 거예요. 복음만. 그런데 이 나라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 교회가 우리 개혁교단을 결정할 난 참석도 안 했어요. 결정한 보고가 올라왔길래 누가 결정했냐? 전라도 목포가 고향인 최정은 목사님이 발언했어. 전라도 목포주 그분은요 칼도 안 탑니다. 칼뱅이도 안 탑니다. 아시아나만 탑니다. 외국을 가면요 꼭 하루 늦게든 일찍 가든지 합니다. 아시아나만 탑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호남을 사랑하는 분이에요. 근데 종의 마지막 막판에 나와서 발언했어요. 이 나라를 지금 하나님 안 믿는 사회주의 나라로 보내가 되겠냐고 그렇게 발언. 내가 보니까 호남 사람이니까 먹어준 거요. 그분은 철저히 호남 사랑하는 분이에요. 뭐 얼마나 절제한지 몰라. 그러니까 아시아나 영업부장하라 그랬죠. 많이 불편할 텐데도 기다립니다. 기다려. 몇 시간 기다려. 딱 쳐야 아시아나. 그분들이 있습니다. 이병문 목사를 포함해서. 영업 차장하라 그랬어요. 부장 차장하라. 한 분은 광주분이고 한 분은 목포입니다. 그분들이 난리예요 지금. 이 나라 어떻게 하면 되겠냐 이 나라. 우리는요 무슨 교회가 정치를 합니까? 무슨 교회가 무슨 목사가 할 말 없어서 정치 이야기합니까? 복음 말할 시간도 없는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위정자를 기도해. 여기가 민주당이거든 자유당은 누가 오든 위정자를 기도해 줘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237 나라 복음을 위하여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두고 보세요. 이 교회가 어떻게 앞으로 선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이 정말 237 나라 살리는 교회 되는지 여러분 두고 보시라고. 이제 여러분 기도하시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이 언약 주신 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존 플라벨 목사님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의 섭리는 히브리어 문자처럼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져야 한다. 그래서 히브리어는요 거꾸로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로 이제 끝으로 읽는 게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처럼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야 한다.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다. 우리는요 문제와 사건이 닥치면 도대체 이런 일을 내가 왜 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 그런데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신학이 한참 지나고 나면 요셉의 삶이 그랬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섭리였던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 형편 여러 개개인이 다 있습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지 않으면 돼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시선은요,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에 초점 맞춰야 돼요. 문제와 사건, 이 아픔, 이 손해보는 거, 억울한 거, 자존심 상하는 모든 것 다 하나님의 큰 계획에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이 일평생 지속적으로 쓰임 받는 전도자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한 연구가가 사람이 1년 동안 말을 하는 내용을 적는 책을 펴낸다고 하면 1년 동안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책으로 낸다 하면 400페이지 책을 132권을 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400페이지 책을 132권. 그 정도로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삽니다. 여러분 이 중에 몇 군 정도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할까요? 내가 이 132권의 400페이지에 내가 하는 말 중에 얼마나 많은 생명 살리는 말, 소망을 주는 말을 내가 하고 살까? 우리가 살면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요셉처럼 생명 살리는 이런 역할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 힘주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이런 말들 하세요. 이 부정적인 사람은요, 부정적인 생각하고 부정적인 말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요. 이런 사람 빨리 죽습니다. 빨리 죽으려면 계속 그래 살아요. 내 성격이 속으로 늘어가 이러면 빨리 안 걸립니다. 주로 내가 주의해 보면요, 내 성격인 사람 암으로 빨리 죽, 암 내지는 빨리, 심장마비는 빨리. 이 내면에 확 상처가지고 분노가 죽이는 사람들 몸에 안 좋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부시기 바랍니다. 언약 잡고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교회인데 교회.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과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큰 계획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면요, 문제 사건 앞에 일희일비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세상의 틀을 바꾸는 전도자다. 아멘. 여름 전도자예요. 하루에요 10번씩 거울 쳐다보고 고백하세요. 여름 거울 쳐다보고 너는 전도자다. 아멘. 생명 살리는 전도의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으면요, 요셉처럼 문제와 사건 속에 오히려 빛을 발하는 참된 소망을 심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돼요. 우리 연계전 성도들 발걸음 발걸음마다 생명 살리는 복된 발걸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 계획 속에 여러분 들어있어요 지금. 안 그러면 이 메시지 듣게 하지 않습니다. 이 메시지 듣는 자체가 여러분 예언계 나온 자체가 벌써 여러분 다릅니다. 언약에 집중한 요셉처럼 하나님 내 삶이 언약의 여행이 되어야 주옵소서. 영적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 사건을 영적으로 해석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 내 내부 속에 적이 있습니다. 미움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모든 이것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기어이 세상의 틀을 바꾸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